같이 하는 김재태 의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태 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동아면세점 앞에 이 일파만파 참 의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기 참석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우리 야당이 너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냥 저도 태극기를 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일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말 이 동아면세점 앞 일파만파에서 유일하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왜 여기서만 이렇게 하냐 하면요, 제가 누굽니까? 의리의 아이콘 김진태인데 그 무수한 세월 동안 변치 않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팅! 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문정권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저기 홍콩에서는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공항을 점거하고 일촉즉발 대치 상태에 있답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56km 떨어진 중국의 선전이란 데는 중국 공산당이 군용 트럭을 몇백 대를 집결시켜서 10분이면 다 깔아 뭉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홍콩의 시위대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웁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홍콩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낼 때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좀 소득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장 지난번에 윤석열 청문회는 보셨죠? 이제 한 2주 뒤에 조국이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시켜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켜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로맹이 뭔지 아시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고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됩니다! 제가 나서서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치부를 낱낱이 밝혀서 조국을 꼭 낙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다 뭉클합니다. 이 난세에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파이팅!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변찬 동선하고 김진태 의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
우리가 300마리 있는데 김진태 의원만